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많은 선배님들한테 왜 금융회사를 오고 싶으셨냐고 여쭤봤어요. 근데 다들 연봉? 뭐 복지? 아니면은 전공? 근데 우리 직업이 단지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평생을 이제 앞으로 50년 할 텐데. 제 생각에는 그 왜 금융회사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. 그 왜 금융회사인지를 세 번만, 뭐 왜 금융회사인지, 저한테 왜 보험회사인지, 그 왜 상품 개발, 이 세 개만 한 번만 물어보시면 그게 자소서 스토리가 되거든요. 나는 어떤 경험 때문에 왜 금융회사를 했고, 나는 어떤 경험 때문에 상품 개발을 했고, 그런 것들이 다 스토리가 연결되기 때문에 이 왜라는 거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회사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 꿈은 이거예요. 제 이름이 이니셜로 새겨진 보험 상품을 만들어서 그거를 직접 사람들한테 팔고 그 보험을 팔았을 때 어려운 일 때문에 아, 은호씨 당신이 만든 상품 때문에 제가 이렇게 도움이 됐어야 하는 전화 한 통만, 원래는 편지 받는 게 목표였는데요. 이제 편지는 안 될 것 같아서 전화를 받는 게 목표거든요. 이렇게 금융회사는 어떤 높은 연봉 그런 거 멋있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고객의 돈을 가지고서 활용하고 고객이 나중에는 부자가 되거나 아니면 위험을 처했을 때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.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뭐 스펙, 전문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는 진짜 왜 금융 제조업이 아니고 금융회사인지 돈은 어디나 다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자기 능력이 있으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나머지 스펙 같은 거는 뭐 많이 다 아시기 때문에 저 일단 짧게 얘기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